보리가 익어가는 밀양 초동면의 한 마을. 사방을 둘러싼 초록빛 보리밭에 오랜만에 눈이 제대로 호강합니다. 어머, 진짜 푸르르다. 와, 이거 초록색 보니까 되게 눈 좋아질 것 같아. 보리밭 사이를 걸으며 빠끔히 얼굴을 내민 보리와 인사를 나누는 도중 멀찍이 보리를 사진으로 담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사진을 찍을게 또 이렇게 사진 찍고 계세요? 이 보리색을 찍고 있습니다. 깐부기하고 저 오늘 비가 온 뒤에 또 물방울 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리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예. 밥 해먹기에 알맞은 품종이 있고 네. 미숫가루용이 있고 맥주용이 맛있겠다. 있고 사료용이 있고 다 있는데 이거는 무슨 큰알보리 큰알보리라는 품종인데 밥용으로도 괜찮지만 주로 미숫가루용 또 사료용으로 적당한 그런 품종입니다. 미숫가루야? 네. 여름에 이렇게 탁 살짝 타서 먹으면 진짜 시원하고 맛있는데? 땅에 들려클 가장 먼저 푸른빛으로 물들이는 곡식 보리. 가을에 뿌린 보리가 봄이 되어 패이기 시작하면서 들판엔 생기가 넘치는데요. 이쯤 한창이었던 추억의 놀이를 해봅니다. 네, 왜 꺾으신 거예요? 보리필 한번 만들어볼까? 보리필이요? 예. 바늘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마디를 이렇게. 아, 여기 안을 살짝 파서. 우와, 신기해. 그럼 이게 이제 떨림판이 돼가지고 이 소리가 나거든. 아, 옛날엔 장난감이 많이 없었으니까. 네. 지금 선생님이 바로 만들어주신 보리필인데 저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진짜 신기한데 이게 과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일단 불어볼게요. 와, 소리 진짜 경쾌하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좀 시끄럽긴 하네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시끄럽게 불면은 네. 뱀이 나온다. 뱀 나온다고. 뱀 나온다. 불지 마라. 저 나가서 놀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있구나. 이것도 다 추억이네요. 먹을 것 없던 시절 보리싹 넣어 끓인 죽이나 살짝 태운 보리 이삭이 귀한 먹을거리였다는데요. 지금은 단지 끼니를 위해서가 아닌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들이 자랄 때는 보리밭에 문둥아 해다지 딱 나왔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보리밭이 참 아름다우면서도 이 고생스러운 또 겁을 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밤중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도 나왔고 이번에 밀양 유일의 보리도정 전문 정미소를 찾았습니다. 아니 더운데 땀 흘리면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보리밭 찍으려고 이제 보리밭? 예 보리 엮고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되게 오래돼 보여요. 예 여기 저 보면은 저 위에 보면은 그 글이 있습니다. 72년도인가 그때부터 지금 그 전에부터 했는데 그 전에는 조그만해 했는데 조금 크게 72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기계로 도정을 하는 건 처음 봐요. 이게 전통 방식이에요? 네, 전통 방식에서 조금 변형된 방식입니다. 네, 변형된 방식이고 이거 깎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리 원 상태에서 그 껍질로 깎아내야 안이 그 속을 먹기 때문에 깎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깎고 나서는 이제 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다 깎고 나면 나오는 거예요. 보리 도정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대여섯 번의 도정 과정을 거쳐야 우리 입맛에 맞는 보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우와, 깎였네요. 네. 어머, 되게 찌끈찌끈해요. 우와, 우리가 알던 딱 그 보리네요. 모든 과정이 자동화가 돼서 담는 것만 사람의 손을 빌리는데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간단하지만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색이 짙은 것은 한 번 도정한 보리고요. 그보다 연한 것이 먹기 좋게 여러 번 도정한 보리인데요. 막 도정해서 따뜻한 보리 맛은 또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선해. 이게 살이라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간식 없을 때 쌀 볶아서 먹잖아요. 딱한 그 맛이에요. 그렇죠. 국물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잖아요. 밥도 그렇고.
단맛이 나요. 이 금방 쪄가지고 고소할 겁니다. 고소하고 단맛이 나요. 생보리의 맛을 알았으니 진짜 보리밥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맛있는 보리밥 집을 찾아 밀양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다 싱싱해 보인다. 근데 여기 되게 오래되어 보인다. 역시 전통시장은 입맛 자극하는 싱싱한 먹을거리로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밀양 전통시장에 왔는데 여기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네. 혹시 얼마나 됐어요? 전통시장이 한 100년 정도 됐을 거로. 100년 전통. 네. 진짜 오래됐네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온 게 그렇게 맛있고 또 오래된 보리밥집이 있다 그래서 왔거든요. 있어요? 어디에? 네. 저 위에 보면 지금 3대째 하는 데가 있어요. 3대째? 네. 점심시간이 오면 거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다행히 한간 시장통. 드디어 보리밥집을 발견했는데요. 여기가 점심시간만 되면 그렇게 줄을 길게 선다는 그 보리밥집이에요? 네. 보리에 쌀 조금 넣어 부드럽게 지은 보리밥. 여기에 오면 맛있는 보리 비빔밥을 단돈 4,000원에 맛볼 수 있는데요. 보니 이 보리밥이 어디에 좋아요? 몸이 좋고 소화 잘 되고 먹고 나면 방구도 자꾸 톡 잘 나오고 좋아. 방귀가 잘 나와요? 소화 잘 된 느낌 들겠네. 아니 근데 무슨 반찬이 이렇게 많대요? 와. 많아야 비벼 먹지. 아 많아야 비벼 먹는다. 와. 세는 데만도 한참 걸리는 반찬 가지수. 새콤매콤 아삭한 삭힌 고추무침부터 콩나물 무침까지 한상입니다. 보니 보리밥 이렇게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왔어요? 옛날에는 많이 안 먹었어요. 집에서 많이 해 먹으니까 사 먹으러는 안 왔지. 요즘엔 많이 와요? 저 젊은 세대들이 보리밥 건강에 좋다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죠. 아,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으러 많이 오는구나. 진짜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입맛대로 반찬을 골라 먹는 재미. 콩나물에 각종 나물을 넣고요. 고추장 대신 강된장으로 양념을 하는데요. 골고루 섞이게 쓱쓱 비벼주면 보리밥 맛볼 준비 끝! 밥 한번 떠봐. 밥 떠볼까요? 요래 비벼가. 이렇게 떠서? 김치를 걸치가. 걸쳐서? 이렇게 먹어볼까요? 나도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탱글탱글한 식감이 있고 또 입안을 가득 채우는 그 고소함 그런 게 느껴지고 이게 또 포만감이 되게 빨리 들어요. 그래서 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거를. 눈으로 보고 추억으로 즐기고 또 맛으로 느낀 밀양 보리 여행. 여러분들 밀양으로 놀러오세요. 보리밥 물어 많이 오세요. 보리밥 물어.